제가 잇따른 정책 그 시리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발표하는 게 가장 핫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잘 보도되면 상당히 반응이 뜨거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정보통신 강국, 인프라가 제일 잘 구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왜 이렇게 비싼 통신료를 내느냐. 그것은 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데이터 요금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 하는 공약을,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서울시의 지상구간 전체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획기적으로 구축을 해서 데이터 사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방위 간사하면서 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2년간 엄청나게 아마 싸웠던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꿈꿔왔던, 미방위 하면서 꿈꿔왔던 그 구상을 지금 이제 내놓는 것인데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참여하는 자회사를, 말하자면 서울 공공 와이파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바로 이 일을 실행할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전례는 지금 한국 스마트카드 주식, 서울 스마트카드 주식회사처럼 교통카드를 보급하는 그런 회사와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서울 지상 구간에 와이파이망을 획기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망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공공 와이파이망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기술을 채택해서 서울 시내 공공 와이파이망을 획기적으로 깝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서울 지상 구간에서는 통신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 와이파이망으로도 충분히 통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가령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링크 뉴욕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모델을 구사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전부 와이파이 기지국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뉴욕의 5개 권역은 실질적으로 이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도 이것이 지금 구축되었고요. 필라델피아, 기타 3개 도시들이 이것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현되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데이터 비용이 월 10,0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혹은 40, 50대들이 쓰는 데이터 요금 값이 최소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달에 10,000원 정도 가깝게 절감한다면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시민사회하고 소위 기본요금, 통신료에 포함된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통신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그동안 제가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통신사들에게 구걸하거나 협조를 구할 게 아니라 아예 별도의 망을 깔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구상하게 되면 이것은 기본요금 10,000원 이나의 효과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의 지상 구간에 서울 시민들의 통신료 절감을 위한 망을 깔겠다 정책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컨셉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유명기자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 제안 잘 들었고요.
체제에서는 이게 왜 좀 실행되지 않았는지,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좀 핀포인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망은 주로 광장, 시장 등 특수한 이제 공공이 많이 이 막내하는 지역을 거점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 속도나 접속자 수가 폭증하게 되면 제대로 우리 지금 이제 소위 그 우리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쓸 때 생기는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 보안 수준도 거의 허술해서 그 왕복 와이파이망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이메일까지 해킹이 될 수준의 보안이 허술한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이 와이파이망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 그 구현하는 기술이 차이가 있어서 되게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속도도 10배 이상 빠르고 또 사용하는 기술이 일관되게 서울 전역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접속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보안 기술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았던 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적으로 전 서울시 규모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재원 문제는 이 자회사는 민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재원은 거의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차원에 조달을 되고요. 서울시는 와이파이망을 깔게 되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서울시가 깔고 있는 케이블 있습니다. 유서울이라고 하는 그 케이블망을 일부 내부적으로 쓰는 망이 아닌 다른 망을 쓰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속도나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가 부담하는 재원은 최소화하고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종의 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 모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뉴욕은 이제 전화공중전화 박스나 그 기지국을 설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부 재원을 연출해가지고 이제 출연을 했고요. 그 결과 뉴욕에 사시는 시민들은 데이터 요금이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그 기술, 지금 굉장히 변화 발전하는 기술력과 서울시의 공공서비스망을 연결시킴으로써 국민들, 시민들이 데이터 비용, 통신 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이파이 망을 구축할 때 사물 인터넷 망을 같이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를 스마트 서울로 만들어서 혁신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들이 창출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돕겠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뭐 AI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 제가 미방위 할 때 정보통신부 출신의 관료들은 대한민국 4차 산업의 미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사물인터넷망이 안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 이 공공 와이파이만 깔면서 사물인터넷 IoT망까지 같이 깔면 새로운 사업 모형들이 수천 가지가 지금 실현될 수 있죠. 따라서 서울에서의 새로운 혁신 창업을 돕는 인프라망 까는 그런 문제점이 같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건 시민들의 통신료 인하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망을 까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4차 산업 혁신이 가능한 서울의 망을 까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